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성능 상태가 매우 우수한 BMW 528i 차량인데요. 수입차 정말 외관만 보고 구매하셨다 수리비 폭탄으로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진단을 통해서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은 두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미세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뒷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신품급 타이어는 약 한 8mm의 수치가 나오고요. 거의 7mm에 육박하는 수치로 해당 차량의 트레드는 약 한 80% 정도 남았고요. 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측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네, 본격적으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멀티링크 쪽 보이시죠? 네, 어시스트 링크나 고무 부트 손상 없는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오 엑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머플러도 겉면에 거의 열에 의한 변색 정도만 존재할 뿐 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부 컨디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동차의 심장부위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션 오일팬 쪽에는 미세 누유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 지금 언더커버 아래쪽도 보시면은 누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해당 차량은 약간의 미세 누유는 존재를 합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에 미세 누유가 없다라고 찍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미세 누유는 존재를 합니다. 구매하실 때 이 부분 구매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쪽에 각종 볼 조인트 상태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로우암 쪽입니다. 로우암 쪽에 부트 손상 없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이쪽에 보시면은 타이로드 엔드 이 부분도 부시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도 점검해 드릴게요. 운전석 쪽도 로우암 볼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그 다음에 활대 링크까지 부트 손상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구두상이 아닌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31mm로 약 한 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상으로는 미세 누유가 없다라고 찍혀 있는데 아쉽게도 약간의 미션 쪽에는 미세 누유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과 스캐너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부터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일단 감지가 안 된 상태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신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약간 RPM 수치가 높은 편인데 엔진이 예열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프 파형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쪽에 미션 쪽 고장 코드, 네,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의 엔진 구동 상태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을 끄고 나서 계속해서 각종 소모품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네, 먼저 로컴 커버 가스켓 쪽 보면은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상태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엔진 캡을 열어서 안쪽에, 네, 보시면은 카본 누적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
네,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해당 차량은 구매하시고 나서 엔진 오일 정도만 점검해 보시고 운행 바로 가능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 거리 152,96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의 주유 경고등 외에는 어떠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 시동, 그리고 네, 앞쪽에 열선 버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BMW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쪽에 고질병 버튼 까짐이 항상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요 부분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내비게이션과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까지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블랙박스를 기존 분이 탈거를 해 가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요 부분은 실차주분과 한번 협의를 보셔서 블랙박스를 탈거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기존 전 차주분이 탈거를 해 가신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상단에는 선루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해서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이네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에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금 우측 유리 상단에 보시면은 엔카 진단 마크가 달려 있죠. 포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 엔카 무사고 진단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가 발생이 되게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굉장히 흡족해 하실 정도의 외관 관리 상태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요. 거의 뭐 스크래치 없는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쪽에 전 차주분이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은 정말 미세하게 보일랑 말랑 하는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는데 또 카메라에는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차량을 비대면으로 받아보신 상태에서도 큰 이슈 없는 상황으로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면 모습 보고 계신데요.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는 카본 재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우측 테일 램프는 파손이나 백화 현상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전석 쪽 라인 확인하고 계신데요. 보면서도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외관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라서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 흡기 방식이죠. 네, OE8i를 이 해당 차량 연식만 선호하는 분이 계신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매우 연식비 내에서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된 차량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OE8i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